네, 시각 공략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의 공략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하이브 가지고 오셨습니다. 하이브가 사실 최근에 추세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. 뭐 규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반짝 상승에 그치더라고요.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? 예, 사실 저는 한 26만 원대 밑으로 좀 내려오면 적극 매수를 좀 권장하려고 했습니다만 27만 원대는 좀 지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. 같고, 이제 하반기에 결국 이제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. 근데 거기에도 플랫폼, 물론 이제 최근에 플랫폼 규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, 뭐 하이브는 이제 그런 플랫폼 규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좀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이제 IP가 워낙 좀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주가에 좀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하이브에 지금 좀 가수들이 많이 좀 입점을 하죠.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금 위버스에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버스에서 취급하는 금액이 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글로벌 1, 2위 시장인 지금 미국과 일본의 지금 시장을 지금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좀 공략하려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BTS라든지 뭐 세븐틴 관련된 좀, 그룹들의 오리온 앨범, 싱글 차트 상위권을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BTS를 좀 필두로 해서 빌보드 차트 진입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. 정부에서 봤을 때 글로벌 1위, 2위 지금 시장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플랫폼 쪽 IP 쪽을 대상으로 한좀 비즈니스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뭐 어떤 음반이라든지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제 위버스를 통해서 이제 MD, 뭐 이제 라이센싱 캐릭터, 이제 소설 웹툰까지 지금 상품 매출 구조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IP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신기술과 함께 좀 IP 비즈니스, 좀 비즈니스 모델의 좀 어떤 개화가 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이런 점을 좀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런 좀 리스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차분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이브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밍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